이거는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참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료인데 저는 품종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거를 먼저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옳던 그르던 간에. 최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서 브라질 같은 나라에 냉해가 막 닥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3,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극한의 상황에 다다른다면 10년 후에도 아라비카 품종을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키가 큰 품종들은 재래종입니다. 사실상 티피카의 영향을 받은 품종들은 황동색을 띠고 있고 버번의 영향을 받고 있는 품종들은 녹색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기반으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더 병자가 돼가시는 거예요. 저는 극도한 병자인 것 같거든요. 농장에 가면 땅을 막 파서 보고 있고 나뭇잎을 뜯어서 보면 아 얘가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햇빛이 어떻게 왔을 거고 얘는 토양이 어떻게 돼서 나무가 키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고 환자니까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카티모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카티모르 싫어요. 저요. 저 제가 산지 처음 갔을 때 농부들한테 첫 번째로 한 말 이거였어요. 난 카티모르 싫어해. 아 나 카티모르 안 먹을래. 나 안 살 거니까 커피 테이블에 올리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부들은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카티모르요.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농장에는 다 카티모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카티모르라고 하는 품종은 카투라랑 HDT가 합쳐진 무언가 병충해의 저항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품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가 농부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병충해에 강하거든요. 기후가 너 아무리 변해봐라, 비 아무리 많이 와봐라, 로야 아무리 많이 와봐라, 카티모르는 끄떡없이 이겨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선호하냐면 결실이 많거든요. 체리가 많이 열려요. 그러면 생산량이 많고 생산량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걸 선호해요. 근데 중요한 이슈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5년 전 좀 더 전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부들은 카티모르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내는 것보다 좋은 커피를 소량 생산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C 프라이스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이슈를 제가 던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피 가격은 주식처럼 변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지금 거의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찍었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C마켓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담처럼 커피는 지금이 제일 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농부들이 하나의 제혁 씨가 좋아하는 그 플로럴한 게이샤를 1kg 만들어내는 것보다 카티모르 대충 키워도 되는 10kg 만드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이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어떤 거 키우시겠어요? 저는 게이샤 안 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지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제혁 씨가 사랑하는 플로럴한 게이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카티모르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낸 건 제일 사람들이 편견에 많이 휩싸여 있는 품종이 카티모르이기 때문에 카티모르라고 한 건데 이 카티모르라고 하는 품종은 아라비카 품종 중에 제일 화려하고 뭐 비교적 잘 살아가고 있고 결실도 많고 수확도 좋고 관리도 좋은 카투라라고 하는 품종을 병충해에 강한 거랑 붙였기 때문에 카투라의 특성을 잘 갖고 있으면서 병충해에 강하도록 만들고자 한 게 그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 그 HDT가 갖고 있는 너무나 강력한 쓴맛 때문에 얘 카투라 갖고 있는 특성들을 많이 덮어낸 거예요. 그래서 카투라의 특성이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발현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 되어버린 게 카티모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부스타가 섞인 품종들이 되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번 그런 어떤 품종의 포텐셜과 지금 현재의 위상을 살펴보자면 COE에 올라와 있는 품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되는데 카티모르가 당당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카티모르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위의 키워드가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카팀으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거에 대한 편견도 흐려지고 요거를 지워버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치모르라고 하는 아이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품종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파라이네마라고 하는 품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파라이네마라고 하는 품종은 사치모르라고 하는 품종을 온두라스에서 선택적으로 재배해서 개량하고 완성시킨 품종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뿌리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비아사치와 카티모르를 교접시킨 품종이 사치모르라고 하는 품종인데 우리의 논리라면 적어도 카티모르는 맛이 없기 때문에 로부스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쓴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치모르도 별로예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친 맛을 내는 품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파라이네마라고 하는 품종이었던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코스타리카 95라고 하는 품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티모르라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사치모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견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티모르를 만들어내고 사치모르를 만들어내게 된 품종 개량의 주요 목적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게 만들고자 한 건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맛있어야 돼요. 향이 좋아야 해. 그래서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품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에 거의 끝에 보면 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95라든지 파라이네마라든지 요런 유의 품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치모르라든지 카티모르 같은 품종들의 편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파라이네마 품종을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파라이네마는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어떻게 맛있으셨나요? 제혁 씨가 좋아하는 것처럼 플로럴 했나요? 아니요, 플로럴보다는 밸런스가. 밸런스가 좋았던. 근데 제가 온두라스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제가 갔던 동네가 단리라고 하는 동네였고 그 엘파라이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주예요, 주. 요 주에서 탄생한 품종이 파라이네마라고 하는 품종인데 파라이네마라고 하는 품종은 제혁 씨가 좋아하는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게이샤처럼 이거 게이샤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COE의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굉장히 화려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치모르예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가 COE에 등장했던 품종인데 아까 제가 잉카 게이샤 설명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시기에 1등을 차지했던 품종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그 품종이거든요. 페루에서는 마르셀이라고 하는 품종이었는데 알고 보니 WSCR에서 밝혀보니까 코스타리카 95였다 라고 하는 이 품종이에요. 우리가 전제로 삼았던 노우 카티모르라고 한다면 이거 맛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 커피가 모든 걸 설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종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편견 중에 게이샤는 무조건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품종에 대한 편견도 이 커피 하나면 혹은 뭐 좋은 파라이네마 품종의 커피 하나면 모두 다 깨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셀이라고 하는 품종을 먹어보면 2019년도에 CO 1위 한 것도 먹어보고 오늘도 이 커피를 먹어봤는데 뭐 여전히 너무나 좋은 커피임에는 분명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카티모르는 쓰다, 카티모르는 맛이 없다, 내지는 굉장히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보기 좋게 그 특징들을 비웃는 그런 품종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카티모르와 사치모르에 대한 편견도 깨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 좀 더 드리면 코스타리카 95라고 하는 품종은 코스타리카에서 만들어진 카치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품종은 코스타리카에서 있을까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요게 왜 페루에 왔냐? 이것도 사실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페루 사람들은, 페루의 농부들은 아직도 이 마르셀을 가리켜서 마르셀이라고 불러요. 절대로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10명에 한두 명은 이렇게 부르는데 절대로 95 붙이지 않고 불러요. 그냥 코스타리카에서 온 품종이다라고 해서 코스타리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품종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어디서 기인했느냐에 따른 이름을 붙인 거일 뿐이지 처음에 이 품종이 탄생했던 거를 모든 걸 기준으로 다 똑같다라고 대입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품종에 관련돼서 변화하고 있는 요소도 간과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품종인데요. 그 파라이네마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그 리브레에서 수입하는 엘 라우렐이라고 하는 커피가 있거든요.
그거는 게이샤 같아요.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최혁 씨가 싫어할 텐지만 엘라우렐이라고 하는 파라이네마를 먹어보면 그 모든 편견들이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커피가 있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이거는 제가 온두라스 COE의 순위를 한번 갖고 와본 건데 여기에 너무나 당당하게 있어요. 7위에 오른 이 파라이네마 대단한 거예요. 게이샤를 이겼네요. 요거는 공개되어 있는 WCR의 자료인데 한 번쯤은 보시면 좋아요. 아, 얘는 개량된 게 분명하구나. 아, 녹색인 거 보니까, 아, 빌라사치니까, 빌라사치는 법원에서 유래된, 아, 그거구나. 크기는, 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다 배웠던 거죠? 고지대에서 재배되면 더 맛있대요. 근데 온두라스는 고지대라고 해봐야 1200m, 1400m 정도면 고지대거든요? 근데 페루는 1200m는 거의 뭐,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라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고, 위도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지대라고 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 잠재력도 좋대요. 이거 두 개가 확보되면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다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려가 있는 병충해와 생산량과 품질이 다 좋다라고 하는 파라이네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이네마 장사 같네요. 한번 품종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보이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슈는 카스티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카스티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국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썼다고요? 엘파라에서 리치 지금 카스티오 버전이 원래 처음 탄생인데 썼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자, 카스티오는 콜롬비아에서 개발된 카티모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카티모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 콜롬비아예요. 두 번째 버전 카스티오예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뭐 사실 따비도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서 좋게 개발된 품종은 아니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두 가지는 기억하시죠. 뭐랑 뭐야? 콜롬비아와 카스티오. 카스티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콜롬비아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을 꼽으라, 1등을 꼽으라 라고 하면 주저없이 카스티오야. 카스티오는 카투라를 개량해서 만들어진 품종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투라라고 하는 품종은 자연 발생된 품종 중에 키가 작고 관리가 쉽고 체리가 많이 열리고 비교적 병충해의 저항성을 조금은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모든 아라비카의 변종을 만들 때 주로 모태로 사용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투라와 카스티오 두 가지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콜롬비아의 입장에서는 카스티오라고 하는 품종에 조금 더 완벽하게 개발된 품종이다 이런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실험이 이건데요. 이게 실험이 자료인데 뭐냐면 두 개를 놓고 커핑을 해본 거예요. 품종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빨간색이 카스티오고요. 파란색이 카투라예요. 라운드 1에서는 점수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카투라가 좀 높았는데 카스티오도 그에 버금간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뭐 카투라가 조금 더 높았는데 카스티오 버금간다. 세 번째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아, 카스티오는 우리가 개발했고 병충해 강화도로 개량했지만 카투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카스티오가 적극 장려돼서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서 키워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카투라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더 많이 될까요? 카스티오를 생산하는데 더 많이 될까요? 카투라요. 왜요? 얘는 훨씬 더 병충해 강화에 개량됐잖아요. 더 수월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카스티오가 저렴할까요? 카투라가 저렴할까요? 카스티오요. 그게 전제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지금 전체 커피인들이 모두 다 사랑한다고 하는 엘파라이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가양커피의 가장 시초, 당연히 거기에 리치를 넣지 않았고 뭐 무언가 효모를 넣어서 향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뭐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튼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레시피 같은 거 공개하셨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이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던 품종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친구들의 시작은 카스티오부터였어요. 왜 카스티오부터였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렴하다니까요. 실패해도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페루에 찍은 사진인데 이 친구가 발효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 이거 새로운 거 하고 있는데 한번 볼래? 카스티오로
아, 퍼멘테이션을 아나로빅 했고 28시간 동안 뭘 했고 이렇게 써놨어요. 요걸로 테스트 한 다음에요 성공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여기 이스트를 좀 넣었더니 이 향미의 변조가 일어났고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라거 이스트를 넣었더니 조금 더 완벽하게 통제가 됐고 발효가 더 세서 무언가 첨가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다 좋아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초가 된 품종은 카스티오예요. 마치 카스티오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실험용 쥐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카스티오라고 하는 품종은 전 세계에서 이걸 재배하고 있는 나라라면 모든 가공의 실험은 다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카스티오로 가공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스티오로 가공을 한 경우는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성공을 거뒀어요. 아, 여기 오렌지 막 했더니 오렌지 맛이 나네. 와,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은 품종에다, 진짜로 맛있다라고 여겨지는 품종에다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용기,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레퍼런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도 그러네. 그쵸? 지금 블랙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중에서도 카스티오가 있나요? 이거요? 아,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품종이에요. 실험용 쥐 같은 품종이지만 한 번쯤은 카스티오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볼 수가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커핑 노트처럼 어찌 보면 블라인드로 커핑했을 때 까뚜라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개량종, 그걸 통해서 탄생하게 된 지금 현재 커피 시장을 가공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류의 커피들의 토대가 된 이 품종, 어땠는지 한번, 원래는 이 품종을 했으면 어땠는지를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요 농장에서 만들어낸 뭐 핑크 버번으로 만든 만다린이라든지 혹은 예 농장에서 게이샤로 만든 만다린이라고 하는 커피라든지 요런 것들을 드셔보시면 품종에 따라서 카스티오가 요런 톤이었구나, 얘가 다른 품종으로 이 가공을 했을 때는 어떤 특성이 발현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옛날에 페루에 가서 가공 실험을 해봤는데 이스트를 접종해봤더니 그 이스트 뉘앙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얻게 된 결론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품종은 그런 튜닝의 향들을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품종들은 잘 안 받아들이고 어떤 품종들은 잘 안 맞아서 이상한 맛이 나는 품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공법, 뭐 귤껍질 넣은 거라고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는 실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 카스티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카티모르랑 사치모르랑 카스티오까지가 사실 한 세트예요. HDT가 하이브리드 드 티모르라고 하는 품종이 간섭된 그런 품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리의 색깔은 뭐예요? 제가 막 떠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 역시 역시 질문은 제 역시 붙어져. 레드요? 왜요? 아, 그래요? 그 길쭉한 색깔 게이샤는 레드였나요? 플로럴한 게이샤는? 체리 색깔은 아, 진짜요? 아쉽네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색깔 어떤 거세요? 체리 딱 보니까 이거 맛있겠네, 이런 거. 이거요? 놀랍겠지만 이건 핑크 버번이랍니다. 그쵸? 핑크라고 써있더라고요. 자,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나는 핑크를 싫어한다. 핑크 색깔 옷을 입으셨네요. 너무 공교롭게도. 핑크 싫어하시는 분이 없죠. 남자분들 핑크 좋아하시죠? 솔직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색깔이 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미술의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아마도 각기 좋아하는 화가가 많이 쓰는 색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림트라고 하는 화가를 좋아하는데 클림트는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황금 색깔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도 어찌 보면 커피 체리 하면 떠오르는 붉은 색깔, 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의 반기를 든 색깔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뭐요? 노란색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가 있대요. 이거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것도 있네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품종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색깔을 담고 있는 품종을 생각했을 때
레드 앞에는 절대로 무슨 레드버번 이렇게 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면 레드버번이 있고요. 옐로우버번이 있고요. 핑크버번이 있고요. 오렌지버번이 있고요. 퍼플 카투라 이런 거 있어요. 모두 다 정규 품종으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품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평가? 확인을 받는가 하면 WCR에 물어보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는데 제가 이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WCR에 물어봤어요. 빨간색이 아닌 품종 중에 공식적으로 WCR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품종이 있느냐?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노란색이요. 브라질에서 탄생한 옐로우 카투아의 한 종류는 품종 정규 품종으로 인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사랑하는 이 핑크 색깔 체리, 여기에 있는 이 오렌지 색깔 체리, 여기에 있는 이 보랏빛 체리는 과연 정규 품종일까에 대한 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핑크 색깔은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을 접붙이면 핑크색이나 오렌색이 나온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그럴까요? 혹시 농업을 전공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빨간 색깔 파프리카랑 노란 색깔 파프리카를 접붙이면 주황색이 나올까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역시 색깔 하면 또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존재일까에 대한 무리수가 막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핑크 버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랄까? 색깔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호감 때문에 핑크 버번은 더욱 특별할 거야 라고 하는 후광 효과가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핑크색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익어야 되는데 덜 익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색깔을 보고서 핑크라고 하는 마케팅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적절한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얼마 전에 서필훈 씨가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적었죠. 아 내가 아는 식물학자 유전학자한테 물어봤더니 핑크 버번은 그렇게 색깔 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숨어 있었던 토착 품종이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더 믿고 싶어요.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이런 색깔의 품종들도 사실상 원래 우리 머릿속에 있던 두 가지 품종들이 만나서 혹은 어떤 것들이 더 우성이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조금 더 강렬한 붉은빛을 띠고 있는 뭐 사주색이라든지 혹은 뭐 약간 오렌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어딘가에 숨어져 있는 품종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WCR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WCR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품종이래요. 야,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핑크 버번, 오렌지 버번 이런 품종들은 어떻게 봐야 해? 라고 했더니 그 친구의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그런 품종들은 WCR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품종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시각적인 효과들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모든 커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그냥 에티오피아에 가면 이런 아이가 원래 있을 수도 있어요. 페루의 어디 안데스의 산지에 가면 이상한 얄궂은 색깔의 체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드윈이라는 애랑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에드윈의 농장에는 여기에 왕관을 쓴 것 같은 체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뭐 크라운 뭐 코로나 뭐 어쩌고 지금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것들처럼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존재하는 다른 색깔의 유형이지 그게 하나의 다른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드 버번, 옐로우 버번, 핑크 버번, 오렌지 버번 이렇게 보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색깔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 메뉴판을 보니까 여기 핑크 버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핑크를 좋아하는데 핑크를 놓칠 수 없잖아요. 먹어줘야 되잖아요. 핑크를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핑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키와 색깔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커피 체리의 색깔은 원래 빨간색이에요.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익은 체리는 무슨 색깔일 때 잘 익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색깔일 때 당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빨간 색깔일 때 당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색깔까지 익어야만 당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 다 맛있는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맛있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잘 익은 채 있다는 거예요. 이 색깔에서 수확하면 좋은데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라비카라는 아이는 굉장히 지랄맞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익으면 떨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대로 수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이렇게 따야 더 무겁거든요. 수분이 아직 많이 있는 상태고 수분이 조금 날아가면 조금 더 어두운 검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자꾸 얘를 손짓해서 좀 그런데 이거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퍼플 카투라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 역시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색깔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그 체리의 숙성 정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양한 그런 핑크색, 뭐 오렌지색, 뭐 퍼플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색깔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핑크를 가끔 배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요 친구가 얘기했어요. 제가 품종과 관련된 거 궁금하고 있으면 얘한테 메일 쓰거든요. 답이 빠르진 않지만 답은 와요.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의 실명을 제가 공개하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이 친구한테 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대구에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맞나? 하시면 얘가 답변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요. 고급 품종이 있대요. 저급 품종도 있대요. 여러분들은 고급 품종을 좋아하세요? 저급 품종을 좋아하세요? 대구는 커피의 도시니까 당연히 고급 품종을 좋아하시겠죠? 고급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고급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플로럴이요? 품종. 역시 품종은 게이샤죠. 게이샤. 또 이시훈 대표님이 맨날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파카마라라는 품종이 있어요. 거의 뭐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양대 산맥을 꼽으라면 게이샤 파카마라가 있습니다. 맛있죠. 이거 맛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요즘에 요 두 가지 프레임을 벗어난 커피들이 주목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 이거예요. 시드라요. 시드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있나요? 맛있던가요? 드셔보셨죠? 맛있나요? 어떤 맛이 나는데요? 여기 플로럴이라고 하셨는데. 아, 플로럴이에요? 아, 둘이 이렇게. 한번 끝나고 플로럴 회동을 한번 하셔야 돼요. 시드라라고 하는 품종도 고급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전주현 씨가 WBC에서 수상을 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라가 또 고급 품종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가 있네요. 우시우시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는 에티오피아의 뭐 우시우시라고 하는 품종이 있죠? 이거는 맛있나요? 드셔보신 분? 어떠셨어요? 플로럴한가요? 아, 주씨. 우시우시 주씨 하죠? 우시우시도 또 고급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피카 메호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어때요? 이거 드셔보신 분? 아, 여기 다 드셔보셨네요. 그러면 여기 메호라도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티피카 메호라도는 개량된 티피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티피카 나무는 막 이렇게 막 덩풀처럼 막 2m, 3m 막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 얘는 종처럼 생겼어요. 종처럼 생겼고 얘가 티피카를 개량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징이 다채롭다, 뚜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품종인데 엄밀히 따지면 정체불명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뺏어 설명을 하자면 버번 치로소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번 치로소라고 하는데 치로소라고 하는 걸 스페인어로 찾아보면 그냥 어찌 보면 에어룸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버번의 토착종이다. 콜롬비아 테루아에서 변형된 버번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무언가가 하나 붙기 시작하면 다 고급 품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진짜 고급일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넘어올게요. 저급 품종이요. 우리 카티모르 로부스타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문도노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도노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도노보는 어디서 나온 거죠? 문도노보. 문도노보 플로럴 한가요? 아닌가요? 문도노보라고 하는 품종은 무슨 뜻이라고 했었냐면 신세계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왜요?
생산량이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어디서요? 브라질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도노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브라질 국기가 뒤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문도노보도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문도노보도 있고요. 페루 문도노보도 있고요. 다른 나라 문도노보들도 있어요. 아까 제혁 씨가 문도노보는 우디하다라고 했는데 브라질 문도노보는 우디할 수 있어요. 근데 파푸아뉴기니 문도노보는 우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페루 문도노보도 안 우디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저급 품종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후광 효과 때문에 무언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실 때 메뉴판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걸 보세요? 제가 정답을 맞춰볼까요? 생산국이요. 10명 중에 7명은 주요 생산국의 커피를 찾습니다. 주요 생산국의 커피라는 건 어디냐면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케냐 뭐 이 정도? 여기 안에 들어오는 커피를 주로 찾으세요. 콜럼버스이신 분들은 뭐 파푸아뉴기니도 가끔 먹어보고 혹은 뭐 페루도 가끔 먹어보고 에콰도르도 가끔 먹어보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생산국들 이외의 국가들에서 나오는 커피들은 원래는 주목받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시장의 품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이런 품종들이 생산됐던 에콰도르 커피가 막 주목받고 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나 거기에서 이제 세동했으니까 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요 생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유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저급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때루아에서 자라난 카티모르나 문도노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어떤 품종과 비교했을 때도 뒤처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혁 씨가 문도노보는 우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문도노보는 나쁜 품종이네요? 이거 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질문 대답인데 문도노보라고 하는 커피 품종에 목적이 있어요. 문도노보라고 하는 품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커피예요? 블렌딩이에요. 블렌딩에 문도노보를 넣고 넣지 않고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문도노보라고 하는 품종은 향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디한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질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문도노보만큼 뛰어난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끌매끌한 에스프레소의 질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혹은 뭐 그 문도노보 특유의 그 끈적한 점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얘는 나빠, 얘는 잘못됐어, 얘는 우디하기 때문에 너는 저로 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급 품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급 품종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 시드라잖아요. 시드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시드라 품종은 원래 옛날부터